기드론 골짜기 절벽에는 아슬아슬하게 붙어있는 마르사바 수도원이 있습니다. 과연 누가 왜 이런 골짜기에 숨어들어서 기도를 하고 수행을 했을까요? 483년에 건립된 마르사바 수도원은 현존하는 그리스 정교회 수도원 중에서 가장 오래됐는데요. 세상과 단절된 기도는 골짜기를 찾아와 동굴에서 홀로 수행하던 사바 성인은 제자가 생기자 처음엔 동굴 수도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수도원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수도에만 정진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금녀의 구역이었다고 합니다. 사바 성인은 모든 수도자들의 지도자로 임명될 만큼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15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미라로 이분을 잘 이렇게 모시고 있고 그 정신을 따라서 지금까지도 1500년 동안 이곳에서 수도사들이 계속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음식을 먹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힘쓰다 이곳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사바 성인이 기드론 골짜기에 와서 처음 수도했다는 동굴은 어디일까요? 사바 수도사님께서 처음 저곳에서 5년간 굴을 나오지 않고 수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절벽 동굴에서 5년 동안이나 살 수 있었을까요? 발을 잘못 내딛기라도 하면 그대로 떨어질 것 같은 절벽은 높이가 100여 미터 정도 되는데요. 내려다보기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동굴은 한 사람이 들어가서 앉을 정도의 크기였는데요. 떨어질까 무서워 발 뻗고 잠도 편히 못 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굴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절벽마다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는데요. 이곳이 기드론 가에 마르사바 수도원 근처에 수천여 개의 동굴 중에 하나. 이곳에서 수천여 명의 수도사님들이 기도를 하셨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은 왜 이런 곳까지 찾아왔을까요? 세상과 단절된 광야에서도 또다시 접근하기 힘든 절벽을 찾아 수행처로 삼았던 그 마음은 얼마나 절실했던 것일까요? 완벽하게 비워진 사막, 아득한 정막만이 가득 찬 이 황량한 땅에서 그들은 또 무엇을 찾았을까요? 이제 유대인의 저항정신이 깃든 유대민족의 성지 마사다로 향합니다. 광야에서 우뚝 솟아오른 마사다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오래전 거대한 물줄기가 유대 광야를 쓸고 내려갈 때 봉우리처럼 남겨졌죠.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 정복되자 유대인 천여 명은 예루살렘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광야를 달려 130km 떨어진 광야의 천연 요새 마사다에 오릅니다. 케이블카를 타면 3분 만에, 걸으면 1시간 반 만에 오르지만 로마군이 마사다 정상을 밟는 데는 무려 3년이나 걸렸습니다. 마사다는 원래 헤롯 왕이 폭동을 대비해 만들어 놓은 피신처인데요. 몇 년 동안 먹을 음식과 물이 보관되어 더없이 좋은 피신처였죠. 도망자들을 뒤쫓아온 로마군에겐 요새 위에 유대인들을 끌어내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시 로마군이 주둔했던 흔적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로마가 자존심을 걸고 저 마지막 남은 그 열심당 유대인들을 마사대에 있는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하고
15,000여 명의 당시 로마 군 또 유대 땅의 노예들을 데리고 거기서 왔는데 전 유대 땅을 점령하는데 채 1년도 안 걸렸지만 이 마사다를 공략하는 데만 3년이 걸려요. 물도 없고 뜨거운 광야에서 전투 경험이 많지 않았던 로마군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것 그리고 돌 대포를 쏘아 올리는 것 정도였죠. 100m에서 500m까지 나간다 그래요. 무게가 어느 정도이기에 이걸 쏘아 올렸을까? 와, 한 100km 나갈 것 같아요. 갑자기 찾아온 유대의 마지막 저항군이 3년이나 생활했지만 마사다에선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집은 물론이고 무기창고, 학교, 회당까지 마을에 필요한 것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리고 헤롯 왕이 마사다를 만들며 가장 신경 쓴 것 바로 물이었습니다. 유대 광야에 있는 이 마사다의 물 부족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 마사다 정상에 내리는 물은 물론 이제 도랑을 만들어서 봤지만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 이 유대 광야에서 흐르는 이 물을 바로 와디로 가지 않게 이렇게 도랑을 만들었어요. 많은 물들을 겨울철 우기에 잠깐 내리는 비지만 한 방울이라도 더 끌어모으려는 지혜가 놀랍습니다. 마사다에는 25개의 물 저장고가 있는데요. 동굴 같은 입구와 도랑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3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3년 동안 그 유대 그 저항군이 있었을 때에 이 단백질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새에서 특히 비둘기에서 그걸 찾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비둘기를 먹어요. 그래서 고대의 이 제 성전에 비둘기를 가져와서 번제로 들기도 하고 제사장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사다에도 사육을 해가면서 비둘기로 이 군사들의 단백질, 고기를 공급을 해줬어요. 식용으로 쓸 비둘기 사육장까지 갖췄으니 3년이 아니라 더 긴 시간도 거뜬히 버틸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로마군은 더 이상 요새 위에 유대인들을 쳐다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토성을 쌓기 시작한 것이죠. 광야에서 흙을 실어다 토성을 쌓은 로마군은 대치한 지 3년 만에 정상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유대인들은 모두 자결함으로써 로마군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기원 후 73년의 일입니다. 마사다에서는 소년들이 커다란 토라를 들고 가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Now we're just going to go to the left of this. I'm not sure how much. 그 옛날 마지막 저항군의 유대교 율법학교에서 성인식을 치르기 위해서인데요. 바르 미츠바. 유대인에게 성인식은 대단히 중요한 축제입니다. A little more serious answer I'd like to share. Amen. 성인식은 부모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약속하는 의식입니다.
소년들은 히브리어로 쓰인 유대교 경전 토라를 낭독하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를 합니다. 2000년 전 마사대에서의 저항을 마지막으로 나라를 잃고 세계 각국으로 뿔뿔이 흩어져야 했던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정신과 뿌리를 알려주기 위해 역사의 현장에 와서 성인식을 거행합니다. Dad and mom for bring me here. You're welcome. All the like things I bought here, staying here the whole bar mitzvah. So we are from California, from the United States, and the traditional bar mitzvah in the United States can be in the local, the neighborhood temple. Yes. Right. But we thought to get a stronger connection to Israel that we would want to have it here. 이스라엘을 이끄는 힘, 유대인의 정신적 뿌리가 되어주는 곳, 이곳은 유대광야입니다.